LA 일원에서 벌어진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통해서 한인 두 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이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입니다. 메디케어 사기 근절을 위해 조직된 전담반인 스트라이크 포스의 단속에 한인 두 명을 포함해 LA 일원에서 8명이 메디케어 사기로 1,400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갈취한 이후 이일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한인은 미드시티의 신살란 이영미 씨, 미국명 소피아 리 씨로 웨스트레이크의 한인운영 홈케어에서 일하면서 면허 없이 간병인 서비스를 하고 메디케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안상환 씨로 일명 미스 안으로 불려온 이 여성은 그레이케어 홈헬스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메디케어 환자를 모집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일 기소된 이들 한인 두 명과 연계 일한 그레이트 홈케어 홈헬스의 업주 문희정 씨는 홈헬스케어가 필요치도 않은 이들에게 메디케어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500만 달러의 해당 수입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그레이트 홈헬스케어에서 간호사와 직원으로 인한 한인 김재 씨와 김선원 씨, 이정숙 씨도 지난 1월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한인 운영 그레이트 홈케어와 관련돼 일한 한인들 외에도 오렌지 카운티의 의사 2명과 의료 장비회사 업주 등 6명도 메디케어 사기로 2일 기소했습니다. 의료 장비 업주들은 메디케어 환자들이 필요치도 않은 파워 윌체어와 병원 침대 등 의료 장비와 환자용 음식을 정부에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사 2명은 이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허위 처방전을 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스트라이크 포스 소탕 작전에서는 LA를 비롯해서 전국의 7개 도시에서 의사와 간호사, 의료업 종사자 등 총 107명이 메디케어 사기로 기소됐으며 이들이 횡령한 사기액은 4억 5,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KTN 뉴스 정현호입니다.